아, 아버지께서 그냥 시작하려고 했어요. 음악 껐어요. 음악 껐는데 지금 나오나요, 혹시? 껐는데.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더워요. 아, 이제 진짜 내일 모레 여름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요즘 창문 열고 달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큰일입니다.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어제는 어떤 업체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업체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줄기세포 화장품과 잎새버섯이라고, 혹시 아세요? 잎새버섯?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잎새버섯이라는 버섯이 있는데요. 잎새버섯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서 이제 상담을 쭉 했더니, 선물로 잎새버섯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린 잎새버섯을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물을 데우고 끓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너무 물 뜨거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집에 가면 잎새버섯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 코너는요, 저 코너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옐로우를 일부러 입은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 좋아해서 예전에는 머리 색깔도 노란색으로 다녔는데, 요즘에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애 때문에 마음대로 염색을 못합니다. 칼라 염색을 못해서 요즘은 마음이 아파요. 원래 골드 칼라 염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금을 좀 좋아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뭉치.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중국 하면 생각나는 핀테크 회사가 뭐가 있죠? 핀테크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그 핀테크가 있죠.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1년에 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거래되는 거래액이 3,275조를 넘었답니다. 3,275조. 와, 이게 뭐야?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이 3,000조가 된게 4년 만에 20배가 늘어나는 그 수치래요. 그래서 원래 예상돼서 2천억 훨씬 넘은, 우리나라 그저 1년 예산 400조죠, 그죠? 400조인데 거의 10배가 중국에서 그 핀테크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게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저축과 투자에서도 이게 이제 활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 봤는데요, 중국 거지들은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위챗페이로 구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구걸을 해서 돈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걸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풍자겠지만 그 정도로, 심지어는 구걸하는 이제 걸인들한테 그 기부하는 것조차도 이제 핀테크 이용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핀테크가 사용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대출, 펀드, 투자 쪽에서도 이 핀테크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소상공인들, 이 핀테크를 이용한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와 비슷한 기사가 우리나라 것도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핀테크 관련된 기사 좀 뽑아왔거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이건 다른 기사네요. 중고차 사실 때 뭐, 어떻게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는 엔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중고차 관련된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제가 많이 쓰는 헤이딜러라는 것도 있고,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도 하지만 중고차 입장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첫차입니다. 첫차. 나의 첫차는 중고차로. 근데 첫차가 올해 1사분기,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에 누적 거래액이 2천억을 넘었답니다. 반년 만에 200%가 넘었어요. 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게 이제 석 달만에 2천억을 넘은 거죠. 얼마 전에 저 서울지에 있는 전문위원 하나가 중고차 매매하는 회사를 융자를 받아주고 싶다고 해서 저랑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점수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작년만 매, 그 작년에 작년 이제 하반기에 회사를 창업했는데, 작년 하반기 석달 동안 판 차가 한 10억 정도 팔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만큼 중고차 거래가 굉장히 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 첫차라는 앱인데, 이 어플 통해서 차를 사고 판게 2천억이 넘는 대단한 시장 거래 규모죠. 예. 첫 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대단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드바이저 뭡니까? 로봇이 상담해 주는 거죠. 로보 어드바이저. 아, 우리 또 계산하시는 상가 선생님. 하루에 5.4억, 예. 하루에 5.4억 원어치 중고차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차가 몇 대나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네. 하여튼 뭐, 계산하시고. 지금 뉴스는 로보 어드바이저, 블리오라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두물머리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투자 상담해주는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얘가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4억 원의 투자 유치했답니다. 와. 펀드 전용 로봇 어드바이저고요. 이제 그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굉장히 되게 그 인기 있는 직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관리하고 해서 돈도 많이 버는 자산 관리 전문가를 펀드 매니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의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이 하는 어드바이저, 예. 블리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블리오라는 회사, 이제 어드바이저를 두물머리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은 이제 펀드 전용이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는 퇴직연금 상담, 개인연금 상담, 보험 상담 같은 다양한 이제 그런 영역으로 서비스 확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설계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죠? 로봇이 대신할 거니까. 제 와이프가 한동안 이제 생명보험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받고 이제 그 상담하는 거를 계속 교육받고 하는데, 교육하는 것만 석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담사가 로봇이라 그러면 상담사한테 수당 주는 것도 많이 줄겠죠. 그죠? 직접 하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 화재가 파는 자동차 보험하고 애니카 다이렉트가 파는 자동차 보험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가격은 애니카 다이렉트가 훨씬 싸죠. 왜요? 중간에 이제 그 수수료가 줄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빠지는 거니까. 로봇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면서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비싼 급여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기계니까, 사람이 하는 기계니까 실수가 줄 거고 수익률이 안정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투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보험 상담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기사에 다 활용해야겠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 네, 블리오. 이거 원문을 보고 싶네요. 블리오. 로보, 한번 가져볼게요.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요,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블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 로보 어드바이저 에임 엄청 많네요. 네, 여기 나왔네요. 로보 어드바이저 블리오 4억 투자받아. 와. 이제 그돈 벌려고 저기 보험 상담하기 힘들겠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잠시만요. 8%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8%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여기도 핀테크 그룹 중에 하나인데 P2P 금융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한테 클라우드 펀딩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모아가지고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돌려주는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P2P 투자를 P2P 대출하는 사채업체죠. 사채업체. 예. 이것도 일종의 핀테크죠. 핀테크죠. 예. 그 이제 파이낸셜과 IT가 합쳐진 핀테크죠. 그래서 8%는 회사가 요즘 광고도 하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출 이율을 낮게 준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교원이라고 하는 업체 알죠? 교원. 교원이란 그룹에서 투자를 유치했답니다. 그래서 대출업체한테 투자 유치한 거죠. 예. 아, 그거 좀 다른데. 그러니까 8%란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교원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이런 P2P 업체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받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유튜브에서 볼게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소 스마트 공장을 3만 개 늘리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2025년까지 3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답니다. 지난 20일 날 발표한 건데요.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열었네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스마트 공장을 중소기업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기 공장을 3만 개 늘리겠다는 거죠.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이 뭡니까? 공장인데 사람이 빠지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겠죠. 예.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전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맥주 파는 로봇을 봤거든요. 맥주 파는 로봇. 요즘 가면 지금 요즘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주문받는 로봇이 있죠. 그죠? 조금 지나면 떡볶이 파는 로봇이 생기지 않을까요? 와우, 조수 떡볶이의 맛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도?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뭘까요? 이건 저희 협회 소식인데요. 저희 협회에서, 네, 제가 진행하는 소식입니다. 중국에 보면 서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안 대진동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쪽 업체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서안이라는 동네의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두배 정도 되죠. 되게 큰 땅덩어리고요. 얼마나 크냐면 서안에 있는 중국의 대학교가 90개가 넘어요. 한 동네에 있는 대학교 90개가 넘을 정도니까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는 인구는 한 서울 인구의 한 1.5배? 예, 한 2천만이 좀안 되는, 예. 그런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런, 제목은 써놓고, 내용은 딴걸 복사했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건 어차피 제가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서하는 동네에, 한국성 불연이라고 하는 그 테마파크가 지어집니다. 그 이제 뭐냐면, 약간 인사동 거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한국과 중국 땅에 한국 물건들 팔수 있는 한국 테마파크 같은 게 지어집니다. 그게 이제 한국성 불이연이라는 동네 이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 난닝이라는 곳에 백화점에 국내 제조업체들 제품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 진행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백화점이 국영 백화점이었던 관계로 입점이 약간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 상담 계속 연락을 오는데 선거 끝나고 이제 오픈하는 거라서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영이 아니고 일반 시장이에요. 일반 시장이다 보니까 국가의 영향을 좀덜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이든 의류든 모든 제품을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팔수 있도록 그 입점해 줄수 있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신이 카페에서 볼수 있고요. 제맨 뒤에서 한번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까지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조스토포기도 진출할 수 있어요. 끝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조스떡볶이에 그 중국 서한점 이런 거탈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소식은 이제 다음 코너는 기업 소개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을 두개 가져왔어요. 기업 하나만 하니까 좀, 근데 기업 소개는 생각보다 재밌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첫 번째 회사는요, 짜잔! 벨루가라는 회사, 벨루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주 회사입니다, 맥주. 수제 맥주고요. 크래프트 맥주를 집으로 보내주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근데 맥주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아, 맥주를 그냥 먹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가서 맥주 사는 데가 편의점, 마트 이런 데는 오비맥주, 크라운맥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 수제 맥주를 집에서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벨루가는 전 세계의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를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 쇼핑몰이 아니에요. 쇼핑몰이 아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류를 못 팔잖아요. 못 파는 건데, 작년 7월 29일자로 개정된 주류 관련 고시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주류 배달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제 크래프트 맥주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수제 맥주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 이 맥주, 그러니까 와인처럼 맥주의 원산지, 종류, 도수, 색상 등을 그 넣어서 맥주 도감 카드를 같이 넣어서 배달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드를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한동안 와인 그 카드도 많이 모았거든요. 갑자기 와인을 먹고 싶네. 이거는 이 업체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사용자가 이제 제 소비 맥주 좋아하는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 신청하고 쇼핑몰이 아니고요. 맥주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민족 배민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정액. 그러니까 제가 더치커피를 배달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류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고 하니까요. 예. 뭐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 돈에 맞게 둘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마다 두 가지 종류의 맥주가 두 병씩 사이드 스낵과 아까 이제 감자튀김 같은 거와 함께 배달이 된다, 집으로. 그래서 총두 병씩 네 번, 네 병이 두번 배달이 되니까 한달 여덟 병이 들어오는 거, 여덟 병이 오는 거죠. 여덟 병이. 한달 8병의 맥주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와, 괜찮은데요? 이런 서비스가 이제 곧그 주류 고시가 작년 7월 말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서비스 시작했을 것 같은데,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부터 주로 이제 그 베타 서비스를 4월에 시작했네. 4월에 얼마 안 했네요. 4월부터 베타 서비스 시작했는데 지금도 4월이니까 마케팅 비용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입소문만으로. 동호회 같은 데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초기에 목표했던 서비스 가입자를 일주일 만에 초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왠지 집에서 샤워하고 나서 맥주 한병딱 마시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 맥주가 동네에서 쉽게 살수 있는 맥주가 아니라 크래프트 맥주, 예, 그쵸? 맥주가 집으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흑맥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강남과 서초, 관악, 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배달되고 있대요. 아이고, 우리 집 동작은 안 되네, 아직. 이 협회도 안 되네요. 관악, 금천이니까. 그런데, 추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 안에 서울 지역까지는 전 지역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 추후에는 전국을 이제 확장하는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서울,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 아재, 아재. 어서오세요, 지연님.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맥주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런칭했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보내주는 이제
맥주가 이제 주문이 받아져 있으니까 재고를 준비하고 재고 걱정도 안 해도 될것 같고 필요할 때 이렇게 맥주를 갖다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왠지 저도 흑맥주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 예, 다음 기업은요, 네. 노래방에서 배달,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오는 건데 노래방에서 배달시키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기업은요, 가계부 서비스입니다. 가계부. 통합자산관리 가계부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어요. 아 근데 아쉽게도 아이폰용이 없어요. 안드로이드용이에요. 안드로이드용. 이 앱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런 앱이 몇개더 있긴 한데 저도 가계 어플 이제 핸드폰으로 가계부 쓰는데 가계부 앱들은 보통 돈을 쓰고 나면 제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썼고 카드 지급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를 갖다가 다 입력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뱅크샐러드는 저희가 카드를 쓰거나 이러면 이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문자를 날라오면 그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공인인증서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은행 내 정보도 가계부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예금 잔금 예금 적금 대출 예금 물량 현금 연동의 내역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통합 자산 관리 가계부 시스템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아이폰이 없고 안드로이드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이 작년에 올해를 빛낸 혁신적인 어플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한번 네. 못 믿으면 못 쓰는 거죠.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카카오톡이 정보 뺏으려고 문자 메시지 공짜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했었지만 지금 카카오톡 다 쓰죠, 그죠?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다들 걱정을 하고 이제 거부감 갖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세대가 한 1500세대가 되는데 SK텔레콤 통신만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KT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SK 쓰시는 분들이 전화가 잘안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아파트 옥상마다 SK 그 기지국을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잘 터졌대요. 근데 자기 집 바로 위에 커다란 중계기 있다라는 기지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자파 때문에 못 쓰겠다면서 철거해달라고 신청해서 철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KT하고 U플러스는 통화가 잘 되는데 SKT는 통화가 잘안 돼요. 저희 아파트가. 근데 지금 또그 SK에서 기지국을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뭐라 갑니까? 그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반한다면서 설치하지 말라고 취소하라고 막 난립니다. 근데 또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전화가 안 터지는 집에 전화가 안 터지는 답답한 거죠. 막말로 집에서 불이 나면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가 잘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도 핸드폰이 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또 주민 건강권을 들고 나서는 분들이 계셔갖고 진행이 좀안 되고 있는데 세상이 편리해지는 데는 반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정보를 어느 정도 오픈해줘야지만 좋은 동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요. 좋은 동네 맞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아, 왜 그러십니까? 잠깐 동작을 뭐라 하지 마세요. 동작은 다 좋아요. 국회의원이 조금 저기 이상한 사람이란 거 빼고는 괜찮아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게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해달라고 난리 치죠. 네, 그래서 이제 두개 업체 소개했습니다. 이제 맥주를 배달해주는 벨루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가계부.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연합회님처럼 공인인증서랑 이런 걸 노출되는 게 싫으시면 공인인증서 연결 안 하시면 돼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죠. 네. 다음은 우리 그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근데 딱 보니 질문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짜잔. 뭘까요? 창업자금 문의 드립니다. 네. 창업자금을 받고 싶은가 봐요. 2013년에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이랑 뭘 생각하죠? 그 마장동 가면 이제 고기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팔았잖아요. 고기는 그냥 육가공 업체 같아요. 이런 업체인데 이제 작년 질문이에요. 아니 올해 질문이야. 올해 5월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프랜차이즈 업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소고기 무한리필 이런 건가? 프랜차이즈 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소매업은 개인사업자고 현재 거는 도소매업이고 작년 창업자금으로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규 설립하는 법인으로도 중진공 창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라는 거는 통합보증한도 대출 한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신규 법인으로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년도 매출의 4분의 1에서 기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증 한도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남아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 대출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창업자금 문의입니다. 이번에는 커피숍 창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에요. 현재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2호점을 내려고 합니다.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이 예상이 되죠? 네. 대한민국에서 커피숍을 창업하라고 지원하는 자금은 커피숍 창업 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현재 있는 사업자, 지금 운영하는 커피숍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서 2호점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사업자가 조달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를 알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년도 매출의 4분의 1에서 기대출 빼면 나머지가 받을 수 있는 한도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전년도 매출액의 30%에서 기존 대출, 왜 30%에서 25%인가? 25%에서 기존 대출을 빼고 남은, 이제 남은 금액이 K값이고 그 값이 이제 그 K값을 가지고 만약 그 K값이 1억이 넘는다면 1억 이상 산출된다면 지역심 지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방문하라고 나를 상담해서 방문해 상담하시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창업자금 똑같죠? 특정 업종을 지원해준 창업자금은 없습니다. 아, 네. 소상공인은 35%, 네. 중진공 기부 신보는 25%, 네. 비율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30%라고 선. 근데 여기 30%예요. 커피숍은 소상공인이니까. 네. 이렇게 저희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되게 괜찮죠, 그죠? 다음 물어보세요를 볼게요. 다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질문이 마지막 같습니다. 네. 30에서 35%군요. 네. 제가 복사 잘못했나 봅니다. 30에서 35%에서 네, 하면 되네요. 중소기업은 20%, 25%, 소상공인은 30에서 35%. 네. 감사합니다, 강당님. 네. 또 하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철강 업체입니다. 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고요. 현장에서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설비를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중진공이나 기타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나요? 설비를 구축해서 약 1억 4천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답이 예상이 되죠? 철강 제조업종을 위한 별도의 특별 자금은 없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특별금리 지원은 융자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년도 매출액의 25%에서 기대출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나오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전년도 매출액의 25%에서 답변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비슷한 게 뭡니까? 모든 분들이 물어보는 답이 거의 이제 질문의 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카피앤페이스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대출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대출 브로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나가서 업체들이 저희 대출 받고 싶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작년 매출 얼마예요? 그래서 혹시 보증받은 거 얼마예요? 대출 받은 거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이런 거 물어보다 보면
대출 가능합니다, 못합니다를 바로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저를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전문가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식 하나만 알아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냥 좋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외워야 합니다. 그냥 K가격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질문과 답은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제가 서울 지회장이잖아요. 근데 경기 지부를 맡고 계신 분께서 답을 또 오셨어요, 여기다. 공정 효율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중소기업 층에서 지원하는 품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을 직접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출연금은 용제가 아니고 갚지 않은 무상한 자금이죠. 무상한 자금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받고 싶으면 전화 주세요라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전문위원분들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만 열심히 하셔도 영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27일 날그모 업체가 제주도에 사는 모 업체가 융자를 받고 싶어요. 아니 왜 적다고 했냐면 뒷문에 1억 4천이 필요라고 했잖아요. 1억 4천이 필요한데 5천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이제 9천은 따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죠. 그죠? 5천만 원 받고 1억 이제 9천만 원또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제가 초기에는 업체가 막 40억이 필요하다, 50억이 필요하면 한 방에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 그게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안을 여러 가지 맡고 있어요. 10억짜리를 여러 개 가져나가더라도 이렇게 대안을 여러 가지 가져가서 원하는 금액 근처까지 갈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요즘은 제안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상 용자 받으면 되지 않네. 감사합니다. 역시 강재님도 전문위원이셔서 잘 아시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얘기해 드렸고요. 예, 지현님도 전문위원님이에요. 네. 요즘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지하 멤버시고요. 이번 주에 그좀그첫 협약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현님의 스폰서라서 제가 같이 상담을 몇번 갔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스폰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짜잔, 다음 순서는요? 서울지의 멤버가 15명이에요. 15명이 합동반성 못해요.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이제 신문사하고 제휴하는 건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을 막 회의를 늦게까지 하다가 저 협회장님이 기특했는지 치킨을 쏘셨어요. 치킨을 1인 1닭을 쏘셔가지고 이 세미나장에서 치킨 먹어서 굉장히 즐거운 모임을 했었는데 조만간 치킨값이 2만원을 올린대요. 한 마리 2만원으로. BBQ가 작년에도, BBQ 아시죠? 후라이드 치킨은 BBQ 최고가 맛있다고 하는 BBQ가 치킨값을 작년에 2만원 올리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가지고 취소했었는데 올해는 무조건 2만원 올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BBQ 올리면 다또 치킨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치킨 다 올릴 거예요. 월 이제 2만원. 그러니까 치킨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울지의 멤버들이 한번 모여서 또 치킨 한 번씩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먹방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서울지회라고 해서 다 서울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지회는 지회장이 두 명이 있어요. 저와 빅머니님이 서울지회장입니다. 공동지회장이죠. 근데 빅머니님은 제주지부장도 겸하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저희 서울지회는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조스 떡볶이에서 치킨 강정이 있습니까? 오, 대단한데요? 제가 사실 조스 떡볶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치킨 강정 좋죠. 뼈 없는 치킨 강정, 네. 이제 막간 홍보를 하는 자꾸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 막간 홍보. 저희 이제 큐피탑컴에 BJ 뭉치샵에 들어가시면
향수가 있습니다. 향수가. 네. 향수가 세 가지가 있죠. 베네띠에니 오드 퍼퓸 100ml짜리 하나. 여자분도 좋아하는 디플로메이트 하나. 그리고 크리스탄 디올 자도르라 EDF라고 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향수가 추가됐어요. 네. 짜잔, 뭡니까? 글자 뭐죠? 샤넬 코코 마드무아젠 향수라는 게 새로 추가 입점이 됐습니다. 샤넬 코코 마드무아젠 향수가 추가됐는데 이게 굉장히 잘 팔리나 봐요. 인기가 많아서 추천 상품이라는 아이콘이 붙었네요. 추천이라고 나오려고요. 샤넬 거래요. 남자들에게 제일 좋은 향수는 페브리즈. 네. 여자분들은 좋은 향수 많이 쓰시죠? 샤넬 향수가 지금 업계 최,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로 큐피닷컴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향수 필요하신 분들은 큐피닷컴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벌써 40분 했네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추천 과제죠? 큐피닷컴 제가 그래서 연합회님 저번에 핸드폰 그 액세서리 매장 접는다고 할때그 제품 다 주면 제가 재고 처리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제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에 도움이 돼서 입점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저희가 입점한 업체들은 그 이제 저희 정식 회원들 16,000명 정식 회원들한테 메일로 제품 소개서도 보내기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팔리면 돈을 못 받,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물건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요. 조수석 뽑기 잘 된다면서요? 조수석 뽑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떡볶이만 파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조수푸드라는 회사는 떡볶이도 있고 바르다 김밥, 바르다 무슨 김밥도 있더라고요. 김밥집도 하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스푸드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스떡볶이 비싼 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치킨 강정 먹으러 왔네. 예, 추천과제 첫 번째 과제는 뭘까요? 네, 2017년도 2차 지역산업 창의융합 R&D 시행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시도 대표별 지역산업 당당님, 방송할게요. 지역의 대표 산업들, 주력 산업이나 산업, 협력 산업의 창의성을 접목해서 제품화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모는 자유공모고요. 지원 규모는 1억 원 내외에서, 1억 원 내외고, 1억 원 내외, 2억 원 내외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경제 협력구 사업은 3억 원 내외까지, 1억에서 3억까지, 예,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지나 봐요. 그래서, 창의성과 융합성을 주로 보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 사업은요, 예,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한번더 소개하려고요. 2017년도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네.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예. 저소득층 사람들은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분이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만 20살이 넘어야 하고요. 저기 소득금액 증명은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일 것.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일 것. 3천만 원을 못 버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한부모 가정이나 다둥이 가정, 실직자, 장애인, 여성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좀 전에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관악구에서 다문화 가정 분들을 모아놓고 그 분들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특산품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했더니 바로 이 과제를 하시면 이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예, 다문화 가정 분들 맞아요. 안양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죠. 근데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있답니다. 네. 중국불포도 많죠. 예, 그런 분들 중국불포도 다문화 가정이죠. 예. 그런 분들이 창업할 때 얼마까지? 이제 5년 상환하는 거죠.
1년 거치하고 4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분할인데 분할이고 우리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고 대출 금리가 연 1.8%. 와, 싸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컨설팅해서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저소득층 상업 지원 사업입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과제는요, 아까 제가 복사 잘못했던 중국 서안 대진동시 한국성 불이원입니다. 네, 사진을 추가했죠. 여기에 보면 중국 분들이 한국말 잘 못 쓰시나? 신청서 이제 물어보고 옆에서 말로 해주시면 제가 한국말 써줄 수 있죠. 말로는 대신 써줄 수 있는데 한글을 대신 써드리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대신 써드리는 거는 원래 해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언어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해드릴 수 있... 영화 촬영 세트 같죠. 여기가 근데 여기가 시장이에요.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테마파크여서 여기 한국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면 요게 다 가게입니다. 지금 비어 있는 가게거든요. 이 가게에 한국 물건을 여기 다 이제 여기서 팔수 있는 매장 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음식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매장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 매장 입점할 수도 있고 의류 매장도 입점할 수 있고 다양한 모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물건을 입점을 시킬 거고요.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가리지 않고 모든 제품을 다 입점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모든 업체들한테 제가 지금 쪽지를 날리고 있어요. 여기 입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점을 하시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국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은 기와집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의 분위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누구죠? 옛날에 그 이영애가 나온 장금이? 대장금? 대장금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금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약간 인사동 같은 분위기겠죠? 인사동 같은 분위기. 예.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차가 되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차가 있죠. 자동차가 이만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고 여기에 이제 입점을 할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물건에 따라서 사입도 가능하고 위탁 판매도 가능합니다. 사입이 제일 좋죠, 그죠? 물건을 사가서 파는 거죠. 근데 물건을 사입하려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위생 허가 같은 허가를 다 받았어야 하고 판매는 저는 문제 없는데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죠. 그죠? 하여튼 이곳에 입점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담당자는 바로 BJ 뭉치 접니다. 네, 접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 연합회님이 조스푸드 대표님한테 연락하셔서 제가 아시는 분이 중국에 입점하는 걸 하는데 여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조스떡볶이를 여기다 하나 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그분이 만약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제 특별히 연합회님 소개니까 잘 해드릴게요. 사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옆에는 글씨가 잘안 보이시죠?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몇개 있는데 해외 박람회를 지원해주고요. 해외 박람회 참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아 연합회님 보고 가라는 게 연합회님을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가라 본사에서 할게. 연합회님 뭐하러 중국 가서 장사해? 한국에서 애들 코문도 모아야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고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출 계약금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해외 구매 조건부라고 해서 예, 무상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정신 및 카페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50분이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50분에 마칠게요. 네. 끝! 대답 없으시면 바로 끝냅니까? 끝낼까요? 아쉽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협회에서 협회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 유튜브에서 BJ 뭉치라는 분의 그 BJ 뭉치라는 분의 방송을 봤는데 그분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그 전에 제가 막 점유자 그랬더니 강의를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제 강의처럼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강의하는 방송하니까 좀 편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랬더니 보고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걸로 공부가 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교육을 들으시겠다고 하셨고 자기 아는 업체를 컨설팅을 저한테 맡기겠다고 해서 조만간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까지 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SNS 강의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도 SNS거든요. 그걸 통해서 강의를 해서 영업됩니다. 오늘 빅마님이 방송 안 들으시네. 예. 빅마님이 들으시면 되게 삐지실 겁니다. 네. 새 BJ가 언제 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 사실 취업하기 되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맨날 뉴스 난리인데 다들 뻥인가 봐요. 면접 보고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새로 방송하고 싶다는 그 BJ들이 신청서 써가지고 빅머니님이 이제 면접을 보고 어떤 방송 할 것인지 그 컨셉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메일이 안 온대요. 서울대 15분이 다 방송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방송하려고 교육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영업도 하려고 하는 거지만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잘하고 잘 아시는 분이어서 방송하지 않아도 영업 잘하고 다 합니다. 진짜 합니다. 키 몸무게 혈액 검사도 하는 걸요? 네, 50분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니까 끝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 끝. 끝.